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꼬치입니다. 자,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요걸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술과 관련된 거를 우리 초보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런 팁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복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는 것처럼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가르쳐 드린 거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뭐 댓글로 뭐 수정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또 다 뭐 구독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걸 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하냐면 들어오는 상대, 일단은 공격을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상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내나 아니면 받아치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들어오는 상대한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 좋은 거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올 때 내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뒤로 밀려주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가 주먹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맞았어. 그러면 상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면 왜 안 좋냐면 상대가 들어오면서 거리를 쳤죠. 근데 내가 밀린 만큼 다시 거리가 생겨서 치기가 좋아요. 안 밀리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내가 빠져주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치기 좋은 거리로 물러나주니까 계속 연타에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텝입니다. 스텝. 스텝을 활용한 백스텝을 활용해서 상대가 들어오는 만큼의 거리만큼 빠져가지고 반격을 해서 공격을 끊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 스텝은 발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상대가 그러니까 원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만큼 내가 뒤로 빠져서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들어오는 거리만큼 내가 뒤로 빠지는 건데, 뒤로 빠질 때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리만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다리만 쭉 빠져서 그냥 빵 하는 거예요. 콩콩이 스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콩콩이 스텝이라는 건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앞발로 미냐 뭐 뒷발로 전진할 때 뒷발로 밀어서 전진하냐 앞발로 밀어서 전진하냐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뛰면서, 그래서 상대가 들어올 때도 콩콩이를 하고 있으면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콩콩이를 안 하고 걷는 스텝을 한다든지 다리를 붙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들어오는 상대의 거리만큼 빠져가지고 쳐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앞발로 밀어서 뒷발에다가 중심이 실린 다음에 카운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스텝이 물러날 때도 이 상체가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버티고 있는 데서 물러나도 그대로. 상대가 들어오는 만큼 내가 그 거리만큼만 딱 빠져서 바로 반격할 수 있게끔 이 백스텝을 밟아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콩콩이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걷는 스텝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상대의 반응에 되게 느려요. 상대가 들어온 거에 집중을 하고 들어올 때 바로 이 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져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들어오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본인보다 좀 고수들한테 쓰기에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되게 좋은데 그 거리만큼 빠져가지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그 방어에도 되게 효율적이고 바로 반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고수들한테는 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좀 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하체의 힘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빨리 빠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스텝을 안 쓰던 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 체력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샌드백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밀고 공격했다가 들어오는 자리다 빡, 들어올 만큼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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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발로 밀어서 뒷발로 착지할 때 카운터를 낼 수 있게끔 뒤에 중심이 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체 밸런스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뒤로 밀려 뒤로 빠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빠져서 바로 반격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제 들어오는 상대를 효율적으로 걷어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쉬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들어오는 상대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맞았을 때 뒤로 밀려주는 거예요. 뒤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데 딱딱 치고 들어오는데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 딱 맞았을 때 이렇게 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발이 뜨는 거예요. 앞발이 뜨게 되면 계속 밀리게 돼요. 그러면서 교차 스텝이 되고, 교차 스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칭이 돼버려요. 스위칭이 되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빨리 바꿔줘야 돼요. 발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아까처럼 백스텝을 피하고 이런 게 좋지만 그게 힘들다. 힘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카바를 단단하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내 다리가 지면에 뿌리를 내린다는 생각을 해. 딱 뿌리를 내고 뒷다리에 힘을 꽉 줘. 안 밀리게. 밀고 들어와도 안 밀리게. 그리고 이 기본 자세에서 그대로 약간 낮춰요. 낮추고 버텨. 땅땅 맞더라도 버티고 탕탕탕탕 버티고 이런 식으로 상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 어떻게 하냐면 상대 보고 원투를 때려다 그래요. 원투를 딱 받고 대신 내 밸런스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들어올 때 딱 버텨요. 움직이다가 들어온다. 버텨. 그리고 당겨. 버티고. 버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뒷다리에 힘을 꽉 줘가지고 안 밀리게. 버티고. 땅땅땅땅. 버티고. 땅땅땅땅. 버티고. 그리고 살짝 앉아주면 왜 좋냐면 들맞아. 빗맞아요. 그냥 딱 버티는 것보다 원투 들어오면 원투. 그러면 이런데 맞아. 이런데 맞고 바로 버티고. 땅땅땅땅. 버티고, 흔들어주다가 빡 버티고,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백스텝 포지션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기술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카바를 하는데 뒷다리 힘을 꽉 주고 밸런스 안 무너진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오케이? 그 자리에서 딱 버텨서 한 턴을 자세를 낮추고 버틴 다음에 바로 콤비네이션을 넣어가지고 반격을 하는 방법.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맞으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저는 그 스파링하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내 몸이 수비를 할 때는 커버를 할 때는 돌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카바 하면은 별로 안 아파요. 카바를 못하니까 아픈 거야. 카바 바짝 하고 딱 힘 딱 주고 딱 버티면 같은 체급에서는 치고 들어와도 웬만하면은 딱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틴 다음에 그대로. 물론 내가 스텝이 좋고 막 빠르고 막 팍팍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버티고 한 턴을 버티고 치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게 상대가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백스텝 같은 경우는 상대가 들어오는 주먹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상대가 잽이 들어올지 투가 들어올지 계속 일일이 반응하고 빨리 빠지고 또 빠지고, 왜냐면 들어오는 만큼 빠져가지고 빨리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어렵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어불성설. 어불성설? 되게 어려운 말 썼습니다 지금. 지금 내 입에서 되게 어려운 말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어불성설인 게 사실 상대의 공격 하나하나에 모든 걸 반응하고 움직이고 피해주고 이게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얼마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상대의 주먹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고 그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 빠지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복싱을 이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은, 특히 프로 선수들이나 고수들을 조금 고수들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페이크를 엄청나게 주는데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하고 막 하려 보면 내 힘이 금방 빠져. 그래서 사실 프로들하고 할 때는, 프로들이나 나보다 실력 높은 사람하고 할 때는 반응을 안 하는 게 또 기술이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페이크는 거의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또 힘들어요. 왜 내 페이크에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또 초보들하고 할 때는
하나씩 다 반응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이 복싱이라는 기술이 알면 알수록 되게 심오한 게, 어떤 거는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체 밸런스예요. 상체 밸런스. 상체 밸런스가 백스텝으로 가더라도 깨지면 안 되고, 버틸 때도 뒤로 밀리거나, 그냥 딱 앉아서 그대로 반격을 할 수 있는 이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상대에 들어오는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세 번째는 그 돌리기인데, 돌리기는 이거 말고도 여러 또 강의에서도 제가 했듯이 뭐 앞손이 뒷손, 뒷 앞발이 빠지면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뒷발이 빠지면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오늘 새로운 얘기를 좀 해드리면, 들어올 때 상대가 들어올 때 훅으로 많이 돌리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들어오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훅으로. 근데 이거를 크게 돌리면은 내 주먹이 엄청 빠르면 또 괜찮은데, 또 크면 클수록 상대가 안 맞아요. 근데 복싱이 되게 웃긴 게, 세게 때리는데, 세야 되는데 파워가 유지된 채로 되게 짧고 간결하게 때려야 돼.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면 당연히 힘이 약해지는 건데, 원심력이 적어지니까. 근데 그걸 파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막 뭐 파워 세면 뭐예요? 맞춰야 되잖아. 일단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 훅을 칠 때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상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해도 당연히 아프고 맞으면은 강하지만 너무 이렇게 돌아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세요. 보이세요? 힘이 실리거든요 지금. 근데 보세요, 거의 일직선에 꺾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상대한테 훅으로 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짧게 거는 거죠. 짧게. 요걸 연습할 때는 이 샌드백에 두고 약간 내 주먹이 이렇게 안 돌아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치는 거거든요. 짧게. 요런 식으로 동영상 켜놓고 훅을 좀 요렇게 치시면 좀 짧게 들어오는 상대를 좀 간결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치더라도 힘이 실려야 돼요. 근데 힘이 실리냐 안 실리냐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요. 딱 쳤을 때 이게 어깨에 걸리거든. 이게 딱 힘이. 그래서 무게가 걸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들어오는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파해법?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번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같은 복린이들은 힘들어. 그러니까 3번도 많이 써요. 3번. 2번, 3번 많이 쓰고, 1번 같은 경우는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들어오는 게 뻔히 보여. 그러면 딱 빠져가지고 딱 치면 되는데,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 잘 안 통합니다 사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잘 뭐 좀 많이 통하는 건 2번. 그냥 한 번 한 턴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한 턴 버티는데 내가 밀려주면 계속 연타를 맞아. 그 연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한번 버텨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한번 버티고 반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강의를 해봤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팁일 뿐입니다. 팁. 제가 오랫동안 복싱을 하면서 저 혼자 고민해가지고 여러 관장님들한테 팁도 받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관장님들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고, 혹시나 제가 했는 것 중에 뭐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거는 댓글에 남겨가지고 서로 토의를, 또 토의를 하는 문화 되게 좋지 않습니까? 토의를 하시고 그러면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어오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가 뭐 거에 더 설명을 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권장하는 거는 2번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카바를 간단히 하고 2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3번이나 1번은 본인에 맞게 내가 스텝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하체에 힘이 좋다, 그럼 1번을 해도 좋고,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돌리는 건데 돌리는 거 먼저 보시고 돌리는 방법에서 내가 훅을 더 어떤 식으로 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조금 나가는 짧게
원심력을 너무 크게 안 주고 짧게 해서 상대가 들어올 때 타격할 수 있게끔. 물론 크게 해서 세게 치면 좋지만 안 맞으면 다 헛박이니까.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이제 곧 시즌2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PD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PD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펀치님, 펀치와 이제 PD님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녹화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참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뭐 실시간도 실시간이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혹시 나는 이런 사연이 있고 뭐 이런 뭐 아이디가 있는데 나 펀치님하고 한번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읽고 언젠가는 저희가 바로는 할 수 없지만 그걸 봐봐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러면 같이 방송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재밌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방송해 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펀치는 이만 오늘 물러가고, 여러분들 코로나고 저 겨울이고 힘들긴 하지만 뭐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집에서라도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복싱 하십시오. 여러분, Not boxing is a crime. 복싱을 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 끝!